덤벌룸 검을 이용해서 원형 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이륙공 6개를 준비하면 되고요. 색깔은 원하는 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절반을 접은 상태에서 검지로 잡은 만큼만 풀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먼저 곰돌이 얼굴 형태만 각각 다 만들어서 준비하면 됩니다. 곰돌이 얼굴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cm 정도의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주둥이가 되는 방울이었고요. 그 다음은 뒤통수가 되는 방울을 만드는데요. 방울을 접은 상태에서 압을 최대한 낮춰서 꼬아줍니다. 1cm 정도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3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6cm 정도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3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또 5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앞에 두 방울을 빼고 5개의 방울은 볼, 귀, 이마, 귀, 볼이 되는 방울입니다. 앞에 두 방울을 빼고 잠가줍니다. 잠근 방울 가운데로 첫 번째 방울을 넣어주고 양쪽에 3cm 방울들은 꼬집어꼬기 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6개의 곰돌이 얼굴을 만들고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면 됩니다. 우선 2개를 갖고 먼저 시작하는데요. 각각 방울 하나씩을 만들어줍니다. 잠가줍니다. 블루에서 두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오렌지에서 한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블루와 오렌지를 잠가줍니다. 다음 블루에서 방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블루곰의 팔, 다리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다음 과정은 블루곰의 등과 배 부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약 6cm 정도의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리, 방울 사이에 있는 코인과 교차해서 넘겨줍니다. 다음 한 7.5 정도의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얼굴과 몸통이 만나는 옆자리에 잠가주면 됩니다. 남은 부분은 잘라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렌지에서 두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그린에서 한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오렌지와 그린을 잠가줍니다. 오렌지에서 한 방울을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잠가주면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파란 곰처럼 이어서 오렌지도 등 방울과 배 방울을 만들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번째 오렌지 곰도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어서 만들어가면 됩니다. 6마리 곰을 일렬로 쭉 연결해 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엘로와 핑크가 만나면 원형인 링이 됩니다. 그러면 엘로에서 두 방울, 핑크에서 두 방울씩 만들어서 담가주면 됩니다. 엘로에서 한 방울 만들어 무기 되는 자리에 담가줍니다. 두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배방울을 만들어 마무리하면 됩니다. 엘로우 곰까지 총 5마리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핑크 곰만 만들면 완성됩니다. 핑크에서 방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담가줍니다. 이어서 둔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아래 다리자리 꼬임에 교차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배 방울을 만들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방울에 담가 마무리합니다. 핑크 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곰벌룬 곰을 이용해서 원형 띠처럼 만들었는데요. 꽃다발, 곰돌이 띠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머리에 이용해서 티아라처럼 이용하셔도 됩니다. 곰돌이를 만들고 남은 짜투리 풍선을 이용해서 꽃을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울로 메도벌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이륙공 화이트는 절반을 접은 상태에서 엎드려 접은 상태에서 새끼 손가락 정도 위치까지 풀어줍니다. 부러진 이륙공과 방울을 함께 묶어줍니다. 요즘은 발라 정렬입니다. 이륙공 하나를 이용해서 만드는 꽃인데요. 보리방울 6개의 꽃잎을 만들고 남은 부분은 꽃대로 이용합니다. 약 10cm의 보리방울 6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꽃잎 6개와 남은 길이로 꽃대까지 한 꽃을 만들어줬습니다. 곰돌이를 만들고 남은 짜투리를 이용해서 꽃술로 6개의 꽃잎을 만들었고요. 하나는 흰색으로 한 꽃을 더 만들어 총 7개를 만들었습니다. 무지개, 곰과 구름 꽃의 컨셉으로 만들어본 꽃다발입니다. 원형 중심에 꽃대를 끼워주며 완성됩니다. 곰돌이 원형 뒤에 꽃을 꽂은 모습입니다.